네,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엔딩 요정 불러볼게요. 김도현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승희 팀장입니다. 네, 내일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시장이 참, 뭐,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대응 방안 여쭤보죠. 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상당히 작은 박스권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선물 시장 쪽의 흐름을 갖고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분봉상 기준에서 10분봉 캔들인데요. 이렇게 가두리 자체가 상당히 더 작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살짝만 좀더 줄여서 판단을 해보면 어제 시장 진폭이 고가를 만들어서 종가 기준까지 놓고 본다면 저가까지면 이 정도 폭입니다. 보이시면 체감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3분의 1 정도까지 급축소된 변동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시장 쪽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어제 대량 부분 쪽의 매도 부분,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가 계속 걸려들었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아주 긍정적으로 잡는다 그래도 2분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만 가지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만만치 않은 지금 현재의 경제활동 환경이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뉴스에 팔아라가 좀 걸렸었고요. 오늘 장중 부근에서 또다시 한번 비건을 통해서 이 남북 부분과 그다음에 북미 관계 쪽에 대한 호전 기대감들이 살짝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방송을 막 들어오는 기준에 미국 시장 선물 시장 쪽의 급변동을 우리나라가 좀 일본 시장과 함께 받아들이면서 내려왔는데요. 그럼 일본 시장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일본 시장 잠깐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역시 우리나라보다도 더 고점이 낮은 상태에서 다중 고점을 만들고 내려오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 최근 들어와서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것 중에 하나가 올해 들어와서 일본 시장의 니케이 증시 참잘 따라다녔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속에서 놓고 보면 내일 만기 결제 지수가 요 안에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요 가두리 박스권에서 큰 진폭보다는 장중 부분에 대해서 변동폭은 있을 건데요. 분명하게 우리가 상승한다라고 해서 즐길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 부분들을 역발상으로 수익 실현을 챙겨가는 포인트, 반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라면 그 부분의 역발상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 즉, 지금 보면 지수 쪽이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하락 위쪽으로 분명히 마감이 되었지만 수급적인 측면과 종목 힘을 봐서는 여전히 종목 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우리가 매도를 손절성 기준이라고 한다면 급하게 할 필요가 더더욱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코스피 시장 쪽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지금 놓고 판단을 해보면 맥스 쪽으로 프로그램까지 다 연동시켜 봤을 때 1조 규모 정도가 3거래를 연속해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 보시면 금융투자 상품 쪽이 매도 압박이 되는데요. 이게 현 선물에 대한 베이시스 스프레드 부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 좀 드렸고요. 오늘 시간상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선물 시장 쪽에서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방향성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앞에서 보았던 선물 시장을 비교해 보면 흔들어 주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그 속에서 놓고 판단을 해보면 내일 방향성에서 위아래를 흔들어내고 결론은요. 내일 만기 별볼일 없는 양꽝 구조로 마무리가 저는 시세상으로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에 대한 힘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눌린 부분에서 이제 아쉬운 거는 이거겠죠. 해외 쪽에서 놓고 보면 일본을 봤다라면 이제 상해를 잠깐 볼게요. 상해 쪽에서 오늘 꽉 채우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합치를 할수 있는 캔들로 마무리가 졌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 쪽에서 놓고 우리가 판단할 게 하나가 여기 숨어 있는 작은 개,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억지싸움으로 좀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과 상해 자체가 일장 기준에서 살짝 눌려가는 템포로 계속 만들 때마다 우리나라는 급변동을 좀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오히려 그 부분에 매수 타이밍을 집중해서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중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제가 어제와 그제 부분에 표현을 했다라면 긍정적인 시각 중에 하나가 업황은 못 돌아가는데요. 우리가 철강 가격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 부분에 관련돼 있는 자재값은 계속 저가 거래가 돼 있어서 인상도 못하고 있죠. 그만큼 사업 경기 자체가 워낙 위축되어 있는 철강 업황이 먼저 지금 고려현 이후에 포스코 같은 경우가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이갭 부분들을 한 번쯤은 메꾸러 들어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내려와 봤자
계속 방어하는 주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방어하는 업종이 순환매 쪽으로 있고 그것이 원자재 쪽으로 집중된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특징 쪽에서도 호수가 집중이 보였고요. 그럼 고려아연을 잠깐 볼게요. 고려아연 자체가 먼저 쉬고 나서 잘 지금 눌려주면서 추가적인 시청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본다면 시장의 하락을 즐기는 구간이지 지금 시장의 하락을 공포로 느낄 필요는 없다. 내려와 봤자 별 볼 일 없는 눌림 정도다. 이게 정말 조금 공포스럽게 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포트에서 먼저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CJ E&M 그러면서 오늘 폭발적으로 좀 올리면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서로 간에 시가총액에 대한 싸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탈환 여부들 좀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의미 있게 이 갭자리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돌발적으로 나왔던 것은 북한 리스크 부분이었다라고 외국인들 시각이었다면 돌파 안착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역시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엔터지들의 핫하게 올라오는 것도 이 언택트 관련 쪽에 대한 온라인 컨텐츠 부분에서 이 바로 증가되는 컨셉터 부분이죠. 그러면 콘텐츠를 한다라는 영화와 제작 쪽으로 오히려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놓고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이 매물대 12만 6천 원이 뚫어나가는지 이걸 한번 보겠고요. 눌림목 매수 타임 분명히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징 쪽에서 오늘 보았던 건 오래간만에 또다시 한번 살짝 움츠려 있었죠. 이때 움츠려들 때 사실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제 고민의 결론은 뭐였냐면 중요한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 내려와 봤자 이 물량들이 들어와서 소화하고 깔고 앉아있는 주도 수급들의 평균 단가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들고 간다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지금 우리가 중소형주 IT 쪽을 보면 더더욱더 이런 증상들이 많습니다. 고점에서 대롱대롱 흔들어대다 보니까 에잇 하고 손절이 조금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또는 본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서 좀 회복을 하자마자 바로 뽑아내고 있는데요. 결국 이 5G 관련 쪽으로는 여전히 하반기 쪽에서 주도 업종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선택되어 있다는 것을 이런 데서 힌트를 얻고 내가 현명하게 잡기 위해서는 눌림목 매수로 매수가만 잘 채워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볼 일이 없는 시장이겠지만 우리 필식 전문가님의 수익은 참 볼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익 읽어드릴게요. 아렌트 테크놀로지 10.14% 수익, 마감 특징주였던 CJ E&M이 7월 6일 추천주였네요. 눌림목 매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코스맥스 BTI, 테이펙스 각각 5에서 10%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추천주였던 종목마저 이렇게 수익이 팍팍 잘 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어떤 종목 주셔서 내일 또 웃어볼까요? 네, 실제적으로 일단 테이펙스 하나만 우리가 리뷰를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요거,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25,500원 부분에 대해서 이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 제가, 오너의 입장이라면, 대표이사 입장이라면, 이번에 실적 매출 팍팍 올려버리겠다. 그러면 주가도 우상향하겠죠?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이 코로나 부분의 신사업 쪽으로서 테이펙스도 분명히 계속해서 보여야 될,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성장을 할 수 없었다가 성장이 이번 시장이 바뀌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포장지 쪽으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내일장 부근에서 여전히 저는 CJ E&M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이 상승폭은 이 갭에 대한 물량을 하나 소화하는 것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다중바닥을 만들었고 이렇게 아직은 짝꿍댕이 패턴을 잘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러면 눌림목 맥스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이 정도 폭을 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눌림목의 맥스까지의 중간 파동을 보면 이렇게 11만 8천 원 이하 정도가 잡혀 있겠죠. 그렇다고 했다라면 저의 목표가는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제시해드리는 건 이 두 마디는 가볍게 넘어간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난 4월 달에 재료성으로 들어올렸던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이 그 방송 콘텐츠료인가요? 그걸로 조금 시클로즈가 하죠. 오히려 저는 그게 반사적으로 수혜를 보는 집중되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직전 고점이 13만 원을 넘어간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눌림 목매 잘 잡자.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 다시 한번 지난번에 수익을 내었던 다른 종목인 HL사이언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코스믹스 DTI 부분에서 똑같은 업종으로 충분히 수익을 이렇게 지금 챙기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에 놓고 봤을 때 그 후발 주자 쪽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 쪽으로 잘 돌려오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HL사이언스 역시 내일자 부분에서 이런 꼬리를 활용한 매매 패턴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특징 중이었는데요. 수익을 줬던 종목이기도 하고 재도전을 또 외친 종목 CJ E&M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선전하길 기원을 하면서 다른 종목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김도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나요? 저평가주부터 해서 주도주 매매까지 저희 다양한 관점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내일도 똑같은 시간 3시에 함께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